자,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두산테스나와 LG파암, 인텔리언테크와 SNS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네 가지 종목 중에 몇 가지를 더 자세하게 좀 공략해 주시죠. 네, 우선 두산테스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은 889억 원, 영업이익은 182억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0%대 상회하면서 높은 이익률의 그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주력 고객사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를 급격하게 진행을 하면서 두산테스나의 실적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한 동사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 전장용, 전장향 SOC 사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장향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근 테슬라와 여러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 부품 수주를 파운드리 수주를 높게 받으면서 두산 테스나도 낙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 파운드리 그 사업 자체가 2분기를 저점으로 매 분기 성장할 것으로 그리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두산 테스나의 올해 실적도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둔화되고 있지만 실적 방어가 충분히 오히려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장용 반도체 칩,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수주를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게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테스나 역시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성장과 외형 성장의 동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텍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EUV 펠리크를 생산, 판매하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EUV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큰 폭으로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SNS에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EUV 장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독점을 하고 있는 ASML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이 EUV 장비를 두배 이상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그리고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SNS텍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업단을 영위하고 있는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3%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EUV 펠리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특히 AI형 반도체가 최근에 그 학습형에서 생성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EUV 장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그 수혜를 SNS에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두산 테스나와 SNS텍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